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종목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정말 힘든 시장을 만들었죠.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제 29일 날을 보면 외인들은 매수, 기관들이 매수했는데 개인들이 다 팔았죠. 이것이 개인들이 팔면서 막판까지 개인들이 팔면서 지수를 많이 떨어뜨렸는데요. 어제 시장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장을 만들었죠. 개인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거의 아마 거의 신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갈등을 가져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투매를 일으키면서 시장을 떨어뜨렸는데요. 자, 경기가 안 좋다. 그 다음에 뭐, 500몇 포인트까지 코스닥이 뭐 지수가 떨어진다. 여기는 18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그죠? 이런 얘기에 너무 현혹돼가지고, 코스닥은 또 500, 자꾸만 그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자꾸만 계속 뭐 500, 뭐 80포인트 이하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두려움에서 29일 날, 투매 현상을 벌였죠. 개인 투매 현상을 나오니까 결국 신용이 많이 걸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견디기 어려웠죠. 그래서 신용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투매 현상으로 지수를 많이 하락하게 만들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일별을 보면 오늘이 30일이죠.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가 가담했고요. 코스닥, 코스피 공이 매수했지만 역시 개인들이 역시 여전히 투매 현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연기금도 좀 팔았습니다. 이렇다면 개인들이 신용으로 인해서 또 경기가 일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라는 최악의 경우, 또 8월 2일 날 일단 일본이 그 백색 국가 제외로 인해서 어려움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계속해서 매도로 강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일본의 그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8월 2일이 반드시 그렇게 결정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 기관이 이제 자기 그 내각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기간을 딱 정해서 8월 2일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관계 법령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더 늘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오늘 뭐 아수다로인가요? 재밌는 얘기는 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매년 자동 연장됐던 지소미 다시 알아서 국방 정보를 갖다가 그죠? 국방 정보를 서로 2급 이하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된 그런 정보 합의가 돼 있죠. 협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번엔 제외시키겠다 이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경제 제재와는 관계없이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또 하나 이제 소식이 들어온 것은 국무총리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면 어떤 합의가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원하는 그 인물 대상을 이낙연 씨로 그저 찍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만약에 8월 2일 날 진짜 더군다나 또 외교부 장관도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뭐 8월 2일 나가면 경제가 어떻게 될 거고 미리 그냥 잔뜩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그다음에 주식 사가지고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만 온통하게 만드는 정부 정책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되지 뭐 지금 자꾸 다 뉴스로다가 날려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불안 심리를 조정하는 게 아닌가, 조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사실도 사실인데, 외국인들이 불안하면 이렇게 살수 있을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일본 현황을 보면, 자, 개인들은 지금 코스닥을 오늘도 굉장히 많이 팔았지만, 거래소를 보면, 한번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오히려 하루 638억을 매도하고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일주일, 2주일, 3주 연속, 그죠? 외국인은 3주 연속 매수하는데 뭘 그렇게 불안해하시는 겁니까? 그죠? 외인들은 지금 코스피를요, 자그마치 어떻게 해요? 3주 연속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뭐죠? 불안하다고 자꾸만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도망가는 상황만 버리고 외인들은 떼돈을 벌수 있는 길을 주가가 너무 싸니까 좋은 기회가 굉장히 그죠?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얼마나 외인들이 사는지. 자,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1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2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3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대체 얼마나 샀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요. 자그마치, 예, 거의 3주가 아니라 5주를 샀습니다. 5주. 5주 동안 사는 동안에, 엄청난 돈을 사는 동안에, 정말 개인들 팔고 기관 연기금 팔고 앉아서 과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고요. 제발 좋은 주식을 팔기 않고 그것을 어떻게 들고 가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 오늘은 그나마 너무 떨어진 거에 대한 반등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자, 한번 비교 차트에서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다시 꺾였죠. 자, 이런 것들이 외인들이 매수 가담을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고 경제가 우리나라 폭망한다고 생각하고 전부 외인들이 팔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사고 있는 자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야 되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이 한번 기관도 팔고 있고 지금 한번 보시죠. 자, 외인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팔고 개인 팔고 있습니다. 누가 다돈 벌까요? 이걸 보면서도 아직도 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만 떨어지면 내다 파느라 바쁩니다. 자, 추세를 전환할 때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 조만간 지수가 강력하게 돌아서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사기 힘듭니다. 다 폭망할 거라 그러지만 외인들은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는데 개인들, 기관들 팔고서 외국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시장이 폭망하고 정말 망할 것 같으면 외국인도 팔고 도망갔어야죠.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보보다 과연 그 정보를 우리나라보다 더 모를까요? 그죠? 우리나라보다 실력이 없을까요? 아니면 또 우리나라의 사정을 잘 모를까요? 외국인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이미 조언을 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8월달, 6월달 들면서부터 계속해서 외인들은 사고 있는데 개미와 기관들은 팔고 앉아서 연기금이 잠시 6월달에 지금 끌어올리다가 또 7월달 돼서 연기금이 팔면서 지수를 하락시켰습니다. 거기다 개인까지 온통 뉴스는 그죠? 3주 연속 그죠? 나쁜 얘기만 일본이 지금 뭐 백색 국가 제외한다 뭐 어쨌다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의 국면을 가고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외인들은 쓸어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좋은 종목을 비중을 적당히 담고 그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다 전문가들이 지수를 한번 어디까지 떨어지느니 뭐 500몇 푼, 80포인트를 하락할 거니 그 다음에 지수를 갖다가 뭐 폭망시킨다느니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수가 종합지수가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가는 종목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외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훨씬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폭락하는데도 여러분이 이런 종목은 왜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019년부터 끊임없이 가고 있죠. 이거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예?
이 기업이 실적이 나빠서 떨어지나요? 실적이 좋아서 떨어지나요? 올라가나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겠죠. 그럼 왜 그러는 거죠? 기업이라는 것은 피터 린치가 말하듯이 뭐라고 그러죠? 돈을 잘 벌지 못 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는 종목을 어떻게 해요? 꽃을 꺾어다가 잡초를 키울 건가요? 가는 종목에 왜 꽃을 꺾어야 되나요? 이걸 꺾으면 여러분은 잡초를 키우러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데 용기와 배짱이 없습니다. 지수가 떨어지니까, 자, 코스피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됐나요? 자, 2019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누구는요? 네페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페스는 2019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했냐 중요한데, 부실 계좌주를 매수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떨어지는 것이, 뭐, 양현석이가 돈 벌어준다고 이렇게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피터 린치 얘기를 했죠. 기업이 돈을 앞으로 벌지 못 벌지가 중요한 것이지, 돈을 못 버는 기업을 이렇게 같이 지수가 폭락하는데 같이 들고 가면 이런 것이 바로 계좌주라는 거예요. 돈한 푼도 못 벌지. 피터 린치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뭐라고요? 돈을 버는 기업을 매수하라. 돈을 잘 버는 기업을 매수하게 되면 주가는 지수와 관계없이도 간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피터 린치는 얼마나 들고 갔냐? 텐베거를 먹기 위해서는 용기와 배짱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는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귀머거리 노새처럼 지수가 종목이 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보유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큰 수익을 낸다. 자, 10개 종목을, 아니, 5개의 종목을 만약에 포트를 짜서 매수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한 종목이 텐베거만 만들었으면 나머지 네 종목이 텐베거를 안 만들어도 좋은 기업을 매수했을 때안 만들어도 여러분은 돈 버는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서둘러 저기 곁들여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400억의 자산을 가진 민병기 교수도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 투자자가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그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상장 기업의 자본 총계가 계속 커진다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자본총계, 기업의 자산가치, 기업의 자본총계 순자산가치가 또는 자기 자본이 끊임없이 커진다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을 믿어라. 이러한 간단한 상식을 알아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기다리지 못하고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부실 잡주를 추천해서 차트로 돈을 벌어준다고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상식을 알아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또한 기다리는 힘은 확신의 크기에 비례한다. 기업에 대한 확신이라는 건 뭐죠? 앞으로 돈벌 가능성이 있고 돈을 잘벌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의 크기는 공부의 양과 시장에서 겪은 시행착오의 양, 또 개인의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 확신의 크기를 위해서는 정말 유용한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의 지식의 성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민병기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가야 될지, 어떻게 지식을 쌓아서 장기적으로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져가 있을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벌써 이격 났다고 좋은 종목을 다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텐베거요? 삼이 상상도 못하죠. 자, 어제는 폭락해서 다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내 돈을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오늘 또 반등해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외국인이 종목들을 많이 살 때는 좋은 기업 위주로 상승하는 것이, 부실 기업은 잠시 급등 나갔다가 급락하면서 여러분의 돈을 다 뺏어가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얘기가 지금 오늘도 에피소드 노릇하면 한국 항공우주가 항공산업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자, 이제 내용연수가 끝나서 항공이 이제 교체 주기가 온 거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역시 F4 그죠? 팬텀기 F4가 이제 노후화돼서 이제 버릴 때가 와서 KF-F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기업이 실적이 개선돼서 가고 이번에 이 항공우주가 이미 금년 초에도 굉장히 전 세계에서 항공에 필요한 그 부품을 갖다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펀더멘털이 좋아질 거로 예상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꾸준히 매수를 가담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역시 이번 실적 발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자, 어제도 우리는 샀지만, 그죠? 또 오늘 강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만들었죠. 이런 것이 뭐냐? 결국 기업을 꾸준히 살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짰으면 포트폴리오에 뭘 봐야 된다? 반드시 그 기업이 앞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터 린치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 역시도 그래서 그런 것을 꾸준히 제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짰으면 꾸준히 관리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이 꾸준히 실적도 개선되고 하고 있고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끊임없이 조사하면서 가서 텐더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본과의 어떤 그 경제적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솔브레인, 저는 우리 유리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사야 된다. 왜요? 또 사야 된다. 여기서부터 샀는데요.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지겠나? 제가 볼 때는 또다시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2분기의 실적은 부진할 수 있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그렇고 꾸준히 매수해서 가면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자, 단기 급등에서 개인들은 다 도망가는 순간에 역시 기관들은 매수에 가담하죠. 한번 볼까요?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면서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죠. 한동안 팔았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뭐죠? 개인들을 털기 위한 하나의 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개인들이 따라붙으니까 개인들을 털어버리고. 자, 주가가 또 조정받으니까 개인들은 팔고 도망가죠. 자, 그렇다면 점점 더 올라갈 때 개인들은 틀림없이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을 벌리냐 하면 주가가 상승할 때부터 개인들은 팔고 도망갑니다. 이제 수익은 끝났다 생각하고 도망갈 때 기관이나 외국인은 쌍끌이로 매수하면서 점점 더 물량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측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종목이 어떻게 갈지 한번 유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개인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두 가지 원인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물타기에서 본전을 빨리 찾으려고 사고, 주가가 급등하면 추가로 쫓아가서 추가 매수해서 급등 나갈 거라고 추격 매수하고, 이것이 개인 투자가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주가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있죠. 떨어지는 칼날. 수많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고, 가치 투자는 떨어질 날 칼날을 잡아야 된다. 엉터리 이론인 거죠.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고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고요?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이 떨어질 때 칼을 잡으면 손을 베지만 칼날이 떨어져서 바닥에 꽂히고 부르르 떨때 이제 바닥에 떨어져서 부르르 떨어서 조정이 끝났을 때 여러분이 매수해야 되는데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예를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서 매수해야 될지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을 이용해서 시장이 다시 재상승으로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외인들의 매수가 강력해지면서 지수는 아무리 봐도 또 올라갈 소지가
점점 커졌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럼 가지 않는 종목이 아니 시장이 떨어지는데 전문가님 무서워서 살 수 있나요? 그러면 가는 종목은 어때요? 실적이게 돼서 나가는 종목을 한번 몇 개 볼까요? 종근당 바이오. 저희가 어떻게 샀냐 하면 예, 종근당 바이오를 예, 이 자리에서 샀습니다. 자, 멋있죠? 솔직한 얘기로, 그죠? 올라갔습니다. 급락 내려왔습니다. 또다시 급등 나갔습니다. 실적 개선되면서. 자, 이건 뭐예요? 정비열 만들고 나가고 있잖아요. 또 살 자리죠. 또 살 자리죠. 실제로 산 겁니다. 마지막 산 날이 여기죠. 어떻게 됐어요? 또 올라갔죠. 자, 이런 거 그러면 지수가 하락하는데 얘가 가는 종목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또 볼까요? DO. 한번 보시죠. 자, 지수가 하락하면 살 종목이 없나요? 지수가 하락하는데 왜 얘는 올라가고 있죠? 2019년 지수가 하락하는데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더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나요?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좋은 일은 나중에 벌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물론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종목들이 하락을 하지만 개중에서는 20, 30%는 최소한 지수와 관계없이 종목이 우량한 종목은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런 종목은 다 하나같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치가 커지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라는 가정됐을 때 나간다. 자, 하나만 보시죠. 또 코엔텍. 자, 지수가 폭락하는데 오늘도 또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나가려고 그러죠. 자, 이게 뭐 지수가 2015년에 뭐 폭락을 했느니 지수가 이렇게 폭락 2018년부터 계속해서 폭락을 했다는데 얘는 어떻게 2018년부터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격났다고 잘라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 당신이나 들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있고요. 주도주로 가는데 자 한번 보시죠. 주도주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한번 보시죠. KMW 어떻게 됐나요? 제가 주도주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갑니다. 지수가 폭락하는데도 뭐요?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주도주로 간다.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 폭락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러기 때문에 주도주가 중요한 거, 주도주는 텐백을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지 않는 개인 투자자는 다 팔고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격 났다고 잘라주고 떨어질 거에 두려움 때문에 들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효성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죠. 효성이 떨어졌나요? 효성이 또 올라가죠. 자, 지난번에 기업 분할하고 나서 나왔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어떤 일이고 2019년에 지수는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중요하고 매수 타이밍이 중요해요. 떨어지는 칼날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더 떨어져 버렸죠. 더 떨어졌죠. 가치 투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된다고요? 이것은 뭘 위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클러스터 이론, 확률 이론의 이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뭐라고 하면 주식 투자는 확률 이론이다. 확률 이론에 어긋나는 방법이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고 어때요? 땅에 박혀서 부르르 떨 때 여러분이 매수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된다고 가치 투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확률 이론에 위배되는 거예요.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해서 가야 되는지를 그죠. 시장이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안내했을 때
수 있는 투자자라야 이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이만한 주식시장만큼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예, 재테크 수단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떨어지는 칼날, 그저 가치 투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된다, 그런 이론은 이미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식경원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깔아지는 칼날에서 예, 확률 이론에 따라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 다시 땅에 박혀서 부르르 떨 때 매수 가담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해가시죠?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확실히 심어줄 수 있으면,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에 함부로 잡지 말고 땅에 박혀서 부르르 떨 때 매수하면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것을 가시기 바라고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은 여러분의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고,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 반드시 이해하고 매수하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그런 노력하다 보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첫 번째,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 손 뺀다. 떨어지는 칼날. 두 번째, 기업이 돈을 벌지 못 벌지를 찾아봐라. 포트폴리오를 짜면 반드시 관리를 하라. 세 번째, 포트폴리오를 했으면 관리를 하라. 네 번째, 좋은 종목은 용기와 배짱으로 기업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매수해서 강력 보유하라. 이 네 가지만 지키고 간다면 여러분은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열심히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안내해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